투명이라고 볼 수 없지. 까실까실해. 카메라에 비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솔직히 예쁘지 않아? 이게 인스타그램용 차거든. 이렇게 되면 뭐 타려고 만드는 것 같지 않아. 이제 점점 이제 성능보다는 예쁜 거. 아빠가 튜닝하는 게 너의 취향과 맞아? 너무 높아 지금. 자꾸 유리창에서 보여. 됐어. 자, 246. 오늘 작업할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라이트 커버를 좀 바꿀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가지고 올 때부터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 눈썹. 눈썹이 툭툭 부서져, 이거. 안 부서지네? 다 사와서 이게 부서지고 보기가 싫어요, 이게. 요즘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일단은 요 눈썹도 바꾸고 요 라이트 커버. 커버도 제가 따로 주문을 해놔서 커버도 교환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파워오일을 제가 보충했는데 파워오일이 이렇게 넘쳤어요. 이게 오링이 오래되면 안 좋거든요. 이거를 원래 통을 껍데기를 통째로 바꾸면 좋은데 요것만 바꿀 수 있으니까 재고가 몇 개 안 남아서. 이거 되게 잘 새거든요. 이거 이만큼을 만들어 놨는데 이젠 안 들어오는 차가 됐으니까 이걸 다 쓸 때까지 타야 된다. 넉넉하지?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바꾸거든? 2,000개. 2,000개야? 앞으로 2,000년을 못 살겠다, 야. 하루에 하나씩 깔아도 1년에 365개밖에 못 써. 2,000개야. 그러면 며칠이냐? 5.5년이네. 오늘 차는 잘 갈아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뭐 이런 거 사면 적정량을 안 사고 꼭 너무 많이 사. 오링 바꿔서. 파워오일 뚜껑 열 때마다 바꿔. 재고가 너무 많다. 이게 한동안 굉장히 이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작을 이만큼을 해서 쓰고 이만큼을 또 만든 거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이 차들이 안 들어와. 필요한 건 이제 나눠드릴 수 있어. 택배비 내야 돼. 정품이 4,000원이거든. 택배비가 4,000원이야. 한 10개씩 가져가면 되지 뭐. 오. 볼트 보면 얘 와샤 이상하지? 어? 뾰족뾰족하지? 얘가 위에 거야? 아래 건 안 뾰족 거예요. 아. 아래 거는 뾰족거릴 필요가 없거든? 우리끼리야. 아, 눈썹 꼴보기 싫었어. 라이트 할 때 하려고 오래 참았다. 세월의 흔적. 반투명이네, 반투명. 투명이라고 볼 수 없지. 까실까실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벌써 다 일어났어. 이렇게 빛에서 보면 카메라에 비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걸로 뭘 할 거냐?
여기를 검정색을 넣을 거예요. 검정색. 블랙 베젤 라이트로 바꿀 거예요. 얘도 되게 좋았구나. 얘는 어차피 라이트의 밝기랑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베젤을 올리면 약간 좀 영해 보인다고 할까? 올드카는 올드해 보이면 그러니까. 아빠가 튜닝하는 게 너의 취향과 맞아? 이렇게 빼고. 괜찮을 것 같은데? 예쁜데? 남자들은 차도 덕지 라이트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이란 거 알면서 이런 거 하면서 기뻐하고 바보같이 엄마로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 아, 우리 엄마 아니었어? 어때 준영아? 우리 매장에 최고의 덕후가 와야지. 깔끔한데요? 블랙 베젤. 네, 깔끔한데요? 그게 아니라 잘 어울리냐고. 아. 여기까지 딱 가려지고 나서 차에 딱 착착해야 확실하게 예쁜 게 보여서 지금은 약간 하얗게 보여서. 그치. 괜찮다. 완전 베젤이. 이게 몇 달 만에 얘를 쓰게 되는군. 준비해 놓은 지 꽤 됐는데. 그렇게 계속 차갑고 있었어. 아마 이 풍차에서 이사를 냄새 날 거야. 니한테는 안 돼요. 와, 와, 느낌이 또 확 다르지? 더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아? 뭔가 좀 강렬하잖아, 눈이. 여기가 은색이었을 때보다. 포스 죽인다. 좀 더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고. 예뻐. 블랙 베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준혁이한테 예쁘다는 칭찬을 들어야지. 시원할 것 같은데 준혁이 방문에 완성 와우 생각 같지는 않은데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스포티해 보여요. 그치. 훨씬 없지? 이걸 빼버릴 거야. 필요 없어. 요 펜을 하얀색으로 바꿀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반발을 장착한 다음에 반바 안쪽에서 흰색 펜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펜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반바 안쪽에서. 예쁠 것 같아. 오, 예. 물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것 같아. 프라이머. 아, 프라이머. 보고 왠지 따라하는 사람들은 안 봐요. 내가 봤을 때. 오, 이게 예술인데? 오, 선풍기 프로펠러. 이걸 떼버리자. 바람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브레이크 냉각.
너무 올드해. 이게 표시가 확 나지? 어, 저렇게 끼니까 완전 튀니까. 오래된 이 난방판 보다 이렇게. 난방 바꾸면 또 바꿀 건데. 하지만 그때까지. 한번 펜 도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라이트 켜보고. 이것도 괜찮은데, 난? 별로인데? 별로야? 응. 오. 와, 빨아들이네. 잘 빨아들이네. 응. 전에 처음에 이제 뒤에 거를 기계식 팬을 탈거하고 전동식 팬으로 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앞에 팬의 단자를 뒤에 거에다 달아놨거든요. 얘를 빼서 이쪽에 꽂아주면 안쪽 팬 여름용, 이렇게 꽂아주면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용. 앞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나중에 팬 망가지면 여기서 바로 볼트 풀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원래는 반발 떼고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슈라우드 떼버렸으니까 저거. 이게 슈라우드인데 원래 이제 달리면서 바람이 일로 들어오고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공기에 어떤 효율적인 냉각을 하는 건데 얘도 오래돼서 이런 데 다 뜯어져. 이제 보내줘야지. 구독은 했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동팬 개조하는 거는 퍼포먼스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동팬을 개조하면 조용하고 출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퍼포먼스 주행을 할 때 냉각이 충분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서킷을 탄다거나 막 그런 스포츠한 주행을 한다고 하면 잠깐은 괜찮지만 심하게 운행을 하시면 온도매가 올라가요. 삼가해 주시고 일반적인 주행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셔서 이렇게 개조하실 분들은 개조하세요. 근데 솔직히 예쁘지 않아? 이게 인스타그램용 차거든. 이렇게 되면 뭐 타려고 만드는 것 같지 않아? 이제 점점 이제 성능보다는 예쁜 거. 자, 작업 여기까지 하면 되지? 저것도 껴야 돼. 뭐? 아, 이 사이드미러 이 고정하는 키들이 다 부러져 있는 거라 전에 본드로 이미 붙여놨었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바를 따로 주문해서 도색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3M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구독은 했나? 와우. 근데 라이트를 켰을 때는 블랙 베젤의 느낌이 잘 안 나긴 한다. 준혁 어때? 시동 걸어볼까? 아, 시동 걸면은 더 이쁘. 죽이지?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 아, 이거 낮에 표면에 맞은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와우. 판이 이제 꺾인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도 알아봐, 사람들이. 와우. 영상에 찍히는 거는 더 이뻐. 이거 봐. 훨씬 잘 보인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